반갑구요. 간밤에 별일 없었습니까? 꿈에서 내가 나왔는데 발박수를 하고 있었다고요? 꿈에서도 열심히 사나보네. 꿈에서 술래 정각이 7골드더라고요. 3년 뒤를 보셨네요. 그런 중 반년간 타양계에 못 간 서폿 임산부가 다시 다니고 싶다는데 뭐라고 할까요? 응원을 해야지. 뭐라 그래. 다들 감사합니다. 다녀올게요. 다녀오시면 돼요. 오늘은 카돈 좀 돌고 날개 나머지 털겠습니다. 코멘 먹으러 감. 이다님 1캐릭만 가연길 도는데 기본 보상으로 검정 날개 나왔는데 좋은 건가요? 아니요, 쓰레기니까 갈아버리세요. 인벤 아까워요. 야, 닌텐도 링피트 누가 보냈냐? 잘 쓰겠습니다. 운동회라는 건가? 링피트 할 거면 링피트 그 세트 사야 돼. 저 지금 게임 보내주셔가지고. 세트라고? 잠깐만 있어봐. 야, 근데 비싸지 않냐 저거? 뭔 저런 걸 갖다가. 아 진짜. 야, 어차피 집 밖에 나가서 운동하는 건 진짜 사실상 불가능인데 링피트나 좀 할까? 근데 방송 켜기 전에 운동하면은 방송 시간이 짧아질 거예요 아마. 안 하는 것보단 낫겠지? 선생님! 룰렛에 링피트 운동 종류별로 몇 주 한 달 안에 엘라 8강을 한 달 안에 엘라 8강을 가는 게 아니라 수바 하늘나라를 가겠다. 야, 안 돼요. 이다님 남들은 돈 내고 운동하는데 이다님은 돈 받으면서 운동할 기회입니다. 나는 돈 받고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돈 받고 일을 하는 겁니다. 나한테 운동은 없어요 이 세상에. 몸을 움직였다 그건 일이야. 팔굽혀펴기 한 번에 명파 5천 개씩 들어오는데 이걸 안 해요? 명파 5천 개라고 하니까 좀 하고 싶긴 하다잉. 아유, 아프리카 TV 축하드립니다. BJ 이자님의 방송이 별별 랭킹 과묵한 유저가 많은 방송 1위에 등극. 역시 아프리카는 로아 방송의 미래다. 감사합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야, 여름아 뭐 천 개를 쏘네. 아, 나 또 캠캐하겠네. 여름이 어서 오고. 야, 씨 아프리카 고맙다. 야, 드디어 이번 달에 아프리카 환전 가능하다. 고맙다. 따봉이야. 아프리카 오늘 저금통 깨는 날이다. 그러면 이거죠. 야, 너 월급날이구나. 야, 20만원 고맙다 여름아. 고마워. 아니, 저 친구가 이제 방송을 좀 오래 본 친구고 옛날에 또 게임도 같이 했던 친구란 말이에요. 얼마 안 됐지? 두 달 전인가? 반팔을 입고 한국을 들어온 거야. 반팔 맞았나? 나 한국 들어오자마자 수박 저기 백화점 가서 옷 사 입고 오더라. 내가 오랜만에 그런 플렉스는 오랜만에 봤다. 형도 자판기에서 뽑듯이 보석 뽑잖아. 야, 내 자판기는 수바 1000원짜리 인형 뽑기고요. 존내 안 나와. 한 번입니다, 아브레리. 뽑아보시지 그랬어요. 오케이. 하부 56 트라이 하는데 5관문 1문양에서 진행이 안 되면 중단하는 게 맞을까요? 뭐 실수로 안 됐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계속 지켜보세요. 근데 외로운 형들 잘 들으세요. 이 위기를 기회로라는 이 명언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런 트라이팟에서 꿋꿋하게 경기면서 웃으면 바드님이 친추갑니다. 바로 그게 인연의 시작이 아닐까요? 위기를 기회로. 원래 애정 중에 가장 큰 애정이 사랑, 우정 이런 거 아닙니다. 전우애예요, 전우애. 그런 트라이팟에서 힘들 때 웃으면서 꿋꿋이 한 사람, 거기서 피어오른 인연이 끝까지 갈 인연이다. 서포시 홀라면 어떻게 하나요? 중단. 나는 견자이님이랑 아부 육관문에서 18시간 트라이했는데 친추 안 받아주시던데. 나무는 10번 찍으면 넘어가지만 사람은 10번 찍으면 피가 납니다. 던전 트라이도 5시간 정도면 괜찮은데 18시간이면 괜히 18시겠습니까? 적당히 했어야죠, 적당히. 그 정도면 부부끼리도 이혼해. 요즘 하루에 방송 진짜 졸라 많이 하죠. 여자친구 졸라 극도로 삐져있어요. 연락을 안 해, 연락을 내가. 형수님 만난 거 사드려. 흐. 야, 여름아 무슨 30만원. 야, 너 오늘 진짜 월급날인가 보네. 쟤 구른다. 형님 오이스커인데 일격인 줄 알고 사람들이 안 받아줘요. 구멸 줄줄 해놨는데 그 미안한데 일격인 줄 알고 안 받아주는 게 아니라 그냥 안 받아줘. 그냥 안 받아줘. 요즘 스커 인식 개박살나서 갱신 되려면 좀 걸릴 것 같다. 진짜 너무하긴 해. 스커 안 키운다고 그냥 무심결에 그냥 놀리겠지만 그 스커 본캐로 키운 사람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픈 거냐. 제가 지금 스커 하고 있어서 하는 말 아닙니다. 사람이 문제야. 솔직히 모든 게 사람이 문제라니까. 그 스커가 문제겠습니까? 사람이 문제지. 길드팟 길드가 문제입니까? 사람이 문제죠. 내가 길드원을 그래서 안 뽑잖아. 모든 문제는 결국에 사람 때문에 일어나. 여러분 보석 합성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여름아 오늘 80만원 후원 고맙다.
딱 한 번만 합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딱 한 번만. 그리고 이거 보석 합성하는 거는 포크 해주겠습니다. 와, 야, 이게 미친 수바 46만원이 아니고 34만. 자, 이거 후원해주신 우리 아프리카의 여름씨 너무 감사하고요. 아이고, 또 5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근데 결혼 좀 멀었어요, 아직. 거의 연말쯤에 할 거라. 카메 때문에 결혼 미뤘냐고요? 아니요, 예식장을 못 잡아요, 지금. 아, 졸라 비싸. 생화값만 졸라 비싸다니까. 내가 저번에 생화값 말해줬죠. 결혼식장에 설치하는 생화값만 1000만원이야. 진짜 마음 같아서 곡성 잠깐 내려가지고 그냥 풀떼기 존내 뜯어오고 싶긴 한데, 1000만원어치. 일단 결혼도 결혼인데 애가 생기기 전에 에스더를 가야 돼. 무조건 애 생기면 진짜 이건 답도 안 나온다. 이건 무조건 애가 생기기 전에 에스더를 가야 돼. 현직 협의 이혼 담당자입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아마 제가 선생님한테 연락하는 날은 방송 마지막 날이 아닐까요? 아들 태어났는데 이다님이랑 성격이 똑같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차라리 성격이 나를 닮으면 괜찮거든. 근데 이제 만약에 여자친구를 닮아버리면 이제 그때는. 아니, 가끔 엄마가 한 번씩 오버 액션을 할 때가 있어. 호박 타락주기라는 게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게 무슨 6시 내 고향인가? 어디에 나왔었단 말이야, 한 번. 나 고딩 땐가 중딩 땐가? 근데 내가 단호박을 좋아하고 우유를 좋아하는데 여기에 둘 다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 엄마가 아, 아들 좋아하겠구나 하고 만들었어요. 되게 맛있더라고. 아, 진짜 엄마 이거 진짜 맛있다고 하니까 엄마가 그 시골에 가면 그 아궁이에 떼는 졸라 큰 솥단지 있어. 아니, 수바 엿다가 해가지고 그때 보름 동안 저거 먹었어요. 해주면 먹으라고요? 나중에 다 생각난다고요? 누가 안 먹었답니까? 선생님 다 먹었다고요. 다 먹었어, 수바. 난 부모님이 해주면 다 먹어요, 웬만하면. 뭐야 이거. 팔굽혀펴기 4개. 우리 명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팔굽혀펴기 이런 거는 수바 어디 남캠방 가서 시켜. 왜 도대체 게임 방송 멸치 게임 방송 와서 그런 걸 시키려고 그래요. 팔굽혀펴기 5개. 아, 야, 팔굽혀펴기 5개 못해요. 아, 알았어, 찐으로 한번 해볼게. 그건 까마귀 아, 올해 갬방송에 줬으면 좋겠으니까 그렇지. 팔굽혀펴기 받고 5개만 더. 알았어, 진짜 함. 잘 봐. 결혼식 때 공주님 안 끼어? 아, 여자친구를 안 하라고? 이렇게 들으라고? 못 들어, 어떻게 들어, 수바. 아, 들 수 있죠? 오늘 왜 이렇게 화가 났냐고요? 저는 항상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방송 키는데 화를 내게 만드는 게 아닐까요? 그럼 인성이 안 좋냐고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길 가다가 부처님도 뺨 맞으면 목탁으로 반격합니다. 바로 반격무션 나와요. 날개나 가실 분 오세요. 요람 이종 가실 분, 컴온. 여러분 방송 파티입니다. 가자. 그래서 날개 언제 먹을 거냐고요? 안 먹을 거예요. 맛없어. 안 먹는 거예요. 님들도 그러잖아요. 님들도 맨날 여자친구 안 만나는 게 아니라 안 만난다고. 나도 안 먹는 거야 그냥. 어디 사세요? 아니, 저는 여기 날개 먹으러 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코멘 먹으러 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 그리고 유튜브에 그 종합 게임 탭 만들어놨다고 홍보 좀 하래요. 그리고 생방송 12시간 넘어가는 거 다 좌표까지 찍어놨다고 편집자님이 말하라네요. 그리고 캠켜래요. 날로 먹네요. 1년 전만 해도 그때 날개 못 먹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드립쳤냐면요. 이다님, 어차피 님 1년 뒤에도 날개 못 드셨나요? 소리 들을 텐데 뭐하러 카양길 가나요? 그랬거든요? 근데 벌써 1년 지났어. 날개를 먹을 수도 있잖아. 리액션 뽑아야지 라고 카톡 왔는데 뭐라고 하죠? 멘트가 약간 싸우자는 것 같은데? 자, 나와라 호잇!
졸라 빡치는 게 뭔지 알아? 가끔 이제 우리 집에 컴퓨터가 세 대거든요. 그러니까 내 방송용 두 대하고 이제 옆에 서브 하나 있어. 옆에서 게임하다가 같이 게임하고 있을 때 날개 검은 날개 띄고 나 슬 본다 이렇게. 그리고 한번 웃는다. 흉내 꼴 받은 그냥 이렇게 나 슬 보면서 이렇게 웃어. 억울하면 날개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나한테 화가 많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예민한 거예요? 아니면 저 사람이 나 예민하게 만드는 거야? 봐봐. 억울하면 날개를 먹어야 되잖아요. 뒤지려고. 에? 내가 예민한 거예요?